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1편을 준비를 했고, 그것이 이제 작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어서 이제 2편을 또 진행을 했어요.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3탄, 뭐 3탄 아니면 뭐 새로운 뭐 그런 부분. 대신에 2차 전지는 맞죠. 2차 전지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에 대한 종목군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대신 이제 폐배터리도 있는데, 이 폐배터리는 다른 여타의 개념이 좀될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것을 봤을 때 2017년도에 큰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왔던 것은,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셀 업체들, 우리가 2차 전지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2차 전지 완성품 안에서도 분리막, 뭐 전해질,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요네 가지가 이제 기본 요소라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에 따른 원재료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또 많이 움직여요. 그럼 보면 양극활 물질이라는 거, 또는 이제 흑연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뭐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알루미늄 첨가제, 뭐 그런 여타의 이제 원재료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통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는 중국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원자재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원재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재료를 그만큼 생산을 할수 있을 것인가, 작업할 수 있을 것인가, 힘들다고 지금 시장은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소재를 또 추출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고요. 자, 뒤에 화면 보면 좀더 명확한 개념 정리가 좀될것 같은데요. 요 뒤에 제 옆에 있는 나와 있는 화면이 고려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 중에 일부인데,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광산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내는 것을 이제 제련 작업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런 제련을 통해 가지고 니켈을 생산을 해내고, 마찬가지로 구리도 생산을 해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련 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체에서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하죠.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금속을 추출해낼 수 있느냐. 결국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제련 작업을 해내는 거죠. 금속을 다시 또 추출하는 거니까. 그런 니켈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발트나 또 망간이라든지, 또 리튬이라든지, 또는 이제 CU, 뭐 동박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출해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사들 같은 경우에 양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음극재, 이런 이제 배터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런 양극재를 만들고 음극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과, 그리고 이제 양극재 또 음극재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폐배터리는 우리가 완성품을 다시 한번 더 리사이클링을 해서 추출해내는 개념인 거고, 이런 소재 관련된 원사이클을 한번 만들어내는 개념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국내에서 뭐 100%의 자급자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원이 우리나라가 워낙 없다 보니까 원재료를 땡겨와서 만들어낸 것을 다시 한번더다 썼을 때 다시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는, 왜냐 자원이 부족하니까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원이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에 리사이클링이 상당 부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리사이클링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원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버린다면 리사이클링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원티어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안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폐 배터리 안에서 하나가 이제 고려아연, 하나가 이제 성일아이텍 같은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부터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주요 방안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밑에 나오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구 비율인데 2023년도에 40%까지 맞춰야 되고 2027년도에는 80%까지 맞춰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중국에 대한 비중을 2023년도까지 60%까지 낮춰야 되고 2027년도에는 20%까지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90%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극재, 음극재 등의 배터리 부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요구 비율을 2023년도에는 50%, 2029년도에 100%까지 중국산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때요?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배터리 대한 주요 광물 수입 비율을 보면 리튬이 84%, 코발트가 81%, 흑연이 89%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달까지 기준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지금 리사이클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줄 수 있는 정도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요게 이제 고려아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인데, 자, 크게 지금 고려아연 기업이 세 가지 정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그린 수소, 또는 이제 태양광 풍력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황산 니켈을 또 생산하고 있는 자회사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지금 고려아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슈가 또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가 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또 우리가 이런 고려아연 같은 경우 기업들은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언론에서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이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보면 이 영풍과 지금 고려아연이 원래는 동업자로 시작을 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때 동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업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때 이제 회사가 확장돼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 시점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자손들이 워낙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영풍그룹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계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계열사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도 영풍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장시내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은 최시내에서 진행을 해왔는데, 자, 영풍그룹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고려아연 그룹은 형제들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자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재계 쪽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상당 부분 넓히는, 발을 넓히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우리 스포츠 조선, 이제 조선일보 개통, 거기 이제 친척들도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천세전시라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이죠. 이게 이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그것도 사돈지간이 또 천시죠.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또 김비겸 전 국회의원 딸이 여기 또 결혼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정재계 쪽으로 인맥을 상당 부분 넓혀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왔는데, 지금 영풍그룹 같은 경우에 시그네틱스, 뭐 코리아 서킷, 영풍정밀, 뭐 인터플렉스 이런 전기전자 회사들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뭐 하나씩 자리들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고,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분이 상당 부분 높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영풍입니다. 근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련이라는 큰 하나의 큰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앞서 한 개 또 봤던 것이 우리 2차전지 소재, 이렇게 이제 계열사를
나중에 늘리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세대까지 내려가다 보면 경영 불화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분리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LG그룹도 보셨죠? LG도 LX로 나눠지는 것처럼 지금 고려아연도 향후 그런 움직임까지도 감안하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움직임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회사가 지금도 친했다면 뭐 결혼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결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조만간 이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폐배터리 1위 기업이 지금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성일 하이텍은 이제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상용화가 가장 먼저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성일 하이텍인데, 이 성일 하이텍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호해수 물량인데, 우리가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상장 후 3개월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겠고, 이후에 이 3개월에 대한 물량이 꽤 있죠. 그 지금은 이 정도 지금 6.7%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6개월 때까지는 지분 자체 크지 않습니다. 6개월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요거와 요거 뭐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분이 한 3% 내외거든요. 대신에 이제 3개월 때는 곧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여기에 대한 보호해수 물량이 시장에 대한 이슈는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후로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1년까지는 그렇게 큰 물량 자체가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호해수에 대한 부분은 3개월 때 좀 한번 주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최근 움직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탑티어부터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지금 고려아연이나 성일 하이텍 그리고 이제 한화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 폐배터리 시장 자체에서 대형주로서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스코 그룹을 좀 봐야 되는데, 포스코 그룹이 지금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도 진심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진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코 그룹도 한번 체크를 꼭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 코스모화학도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더불어서 신소재라든지 또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영화테크나 이제 웰크론 한텍은 이게 포스코 그룹과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상장됐던 이제 세비캠도 좋은 모습, 에이프로도 지금 수직 기어라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OCI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유일 에너테크, 이지트로닉스, 에이프로, 뭐 MPC, 뭐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다 보면서 우리가 이 폐배터리 관련주도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